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와,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내 오고 또 아침에도 지금 이렇게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려고 이렇게 켰는데요. 와,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자,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눈 맞춤 한번 해보려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부터 와, 이 아이는 캘리포니아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빨개졌어요. 예쁘죠? 이 아이는 레드핑클이라는 아이입니다. 프릴이 꼬불꼬불 들어가 있고요. 오늘 자 이렇게 비보양 맞고 아주 통통해질 것 같아요. 상당히 단단해질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비가 자 물 달라고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 했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비를 맞고 지금은 조금 단단해졌어요. 이 아이들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방울복랑도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었네요. 와,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적기성인데요. 여름에도 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새빨갛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색감이 빠지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요렇게 예뻐요. 자, 요거 요렇게 아주 야무지게 생겼고요. 자, 점점 더 새빨개질 아이입니다. 커스비닷컴 노래 뜬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 지금 자 점점 물이 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 합식한 아이입니다. 오비리대 자 목대가 아주 튼실하고요. 자 이렇게 꼬불꼬불 자 물 달라고 많이 자 했던 아이인데 자 비 온다 그래서 자 빗물 맞추려고 물을 그 동안에 주지 않고 이렇게 놔뒀었는데 오늘 이렇게 빗물을 듬뿍 먹고 이 아이들이 다 팽팽해질 거예요.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고요. 보라보라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점점 예뻐질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자 수영이 참 예쁘고요.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퍼플 딜라이트는 요거는 자 저기 입꼬지도 참 잘 돼요. 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시에라입니다. 시에라. 이 아이는 루신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사과 불꽃 축제라는 아이인데요. 우짜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줬어요. 잘라줬더니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이런 아이들은 요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게 자 여름에 물이 싹 빠져가지고 푸릇푸릇했던 아이인데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빨개졌어요. 자 이 아이는 상당히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새빨개지면은요 와 진짜 빨개져요. 이 아이 라울도 물이 많이 들었어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겨서 제가 이 아이를 잘라주려고 했는데 자 자연 그대로 자 이렇게 자라라고 자 자르지 않고 그대로 키우는데요 물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 큰 아이들은 또 키핑동에 데려다 놓고 지금 여기에 작은 아이를 여기다 놨었는데 자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진짜 오늘 주변이 빗물 먹고 다 촉촉한 게 아주 싱그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자 요거는 매직잼인데 자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자 여기는 자 요거 둥근잎빛이 후리되고요. 이 아이는 줄리아나인데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라인에 자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렸어요. 먼노도 있고요. 와, 이 아이도 아직 빨개졌죠. 네비나 금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잘 물이 들었습니다. 동글동글 방울복랑이도 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와, 이거는 아 이 아이는 누구지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자 이름이 저쪽에 쓰여 있긴 한데 자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거리대에 자 이렇게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난석으로 해서 분갈이를 하지만 그래도 거리대에 이렇게 올려놓는 아이들은 그래도 혹시 또 떨어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양쪽에 끈 묶을 만한 끈이 없어서 이렇게 이게 빨래줄이에요. 예전에 자 요거 빨래줄 있던 그 줄로다가 아,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자 꽁꽁 묶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예 걸었어요. 와 얘네들 빗물 먹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입장이 물 달라고 쪼글쪼글 했었는데 그래도 밤에 물 먹고서 많이 펴졌어요. 유아이는 물 먹고서 많이 펴졌어요. 물 주고 나면 유아이들은 또 비 오게 되면 또 들여놓을 수 없으니까 비 오길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물을 주는데 오늘 자 유아이들 비 흠뻑 맞고요. 저희 베란다에 자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러블리 로즈도 잘 자라고 있고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누구지? 이거는? 유아이는 누구지? 아 조셀린이라고 합니다. 유아이는 조셀린. 유아이는 조셀린이래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 자 파란 아이인데 물 들어가고 있어요. 유아이는 뭐지? C플러스인가봐요. 유아이는 자 C플러스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유아이도 밤새도록 비 맞았는데 아직도 펴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얘는 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문페어리, 이 아이는 문페어리입니다. 진짜 아우 계절의 변화가 다육이들에게 이렇게 예쁜 단풍을 들어주네요. 그리고 요 속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미뉴에뜨라는 아이입니다. 미뉴에뜨. 와, 저 밑에, 저 시래기 밑에도 좀 있어요. 뭐, 청송미인도 있고, 레티지아도 있고,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 아이들은 또 그래도 안전하게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어요. 아, 오늘은 저희 집에 요 거리대에 있는 자, 요 아이들을 오늘 빗물도 주고 또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주변이 하늘 좀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오늘은 저희 집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